1월 월간 견적을 합시다. 자, 사무용입니다. 사무용 G7400인가? 엘드레이크. 아, 가격이 세긴 하다. 자, 일단 인텔 사무용 48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CPU 바꿀게요. 자, 558,000원. 네, CPU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11,400에 652,000원이죠. 자, 이제 여기서 게임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파워를 700으로 올리고, 자, 새로운 게임용 CPU가 나왔죠. CPU를 F로 바꿀게요. 보드고요. 그래픽 카드를 존버용. 새로운 CPU 덕분에 그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12,400 F 펠러딘 하면 네, 173,000원. 그리고 2060하고 1660 Ti가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1660 Ti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60에서 네, 145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경이 하나 들어가야 차례가 왔죠. 3060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라데온을 해도 돼요. 이번 라데온이 성능이 괜찮거든요. 3060하고 비싼 성능인데 값 차이가 10만원이 나요. 요런 라데온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6600이나 6600 XT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3060 163만원. 그리고 3060 Ti로 넘어가면요 200입니다 200. 3070까지 갑니다. 253,000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워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CPU를 12600K로 바꿀게요. 레모버 할 수 있으니까 보드를 바꿀게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메모리도 바꾸는 게 맞아요. 메모리를 BDI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글카까지 3070까지 왔으면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24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카 올릴게요. 그래서 266만원이고요 계속 그래픽카드만 올려요. 이렇게 하면 306만원입니다 306만원. 그리고 막판 3080 Ti. 자, 이렇게 해서 게임용의 끝은 최저로 봤을 때 359만 8천원. 네. 케이스는 최저로 잡은 겁니다. 최저로 잡은 거니까 더 올려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용 합시다. 자, 작업용 시작 150만원부터로 잡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는 지금 공랭 쿨러로 되니까 공랭 잡고 메모리 32기가고 파워는 고정입니다. 케이스도 고정한 거예요. 수냉 쿨러까지 쓸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때 변경할 필요 없도록 네, 보드까지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죠? 얘가 11700은 그냥 버전이 없나 보네. 왜 올라온 게 없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작업용은 K를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자, 그러면 CPU가 한 단계 올라가면 수냉 쿨러를 써야 됩니다. 발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크라켄은 73을 넣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193만원을 만들고요. 여기서 글카 올릴게요. 그러면 230만원이죠 231만원. 그리고 계속 그래픽카드만 올려요. 저는 작업용에는 라데온 안 써요. 무조건 엔비디아만 씁니다. 249만 7천원. 그리고 3060Ti로 넘어가면요 285만 1천원. 그리고 3070까지 갑니다. 291만 8천원. 3070Ti 314만원. 그리고 이제 글카 올릴게요. 그래서 354만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PU 바꿀게요. 378만원. 그래픽카드 Ti로 바꿀게요. 네, 인텔 작업용은 이제 최저가 431만원으로 마무리됩니다. Z보드 쓰실 분들은 Z보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12000K 버전대를 가지고
CPU 오버클럭을 하자고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발열도 할 양이 안 돼. 자, 다음 라이젠 봅시다. 라이젠 같은 경우는 얘로 시작을 하고요. 저 라이젠 사무용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이제 게임용으로 넘어가면서 700W로 바꾸고 CPU를 5600X로 바꾸고 사제쿨러 하나 추가하고요. 그래픽카드를 2650 하면 113만원 되죠.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픽카드 올립니다. 151만원. 그리고 6600XT를 하게 되면 156만원이고요. 3060을 하게 되면 169만원입니다. 그리고 3060Ti 247,000원, 3070, 211만원입니다. 이제 메모리를 비다이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서 오버 안 하실 분들은 그대로 가셔도 돼요. 221만원이고요. 3070Ti. 여기서 파워를 변경하겠습니다. 249만 9천원. 그래픽카드 변경하고요. 289만원입니다. 그리고 Ti로 바꿀게요. 343만 1000원이네요. 이제 작업용 라이젠 봅시다. 작업용 라이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1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00X로 올라가면 투넥쿨러 하셔야 돼요. 176만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5800X보다는 5900X를 추천드릴게요. 5900X로 올라가면 197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계속 올리면 돼요. 235만원이고요 그리고 3060 253만원 그리고 3060Ti로 넘어가면요 288만원입니다 그리고 3070까지 갑니다. 295만원이고요 3070Ti 318만원이고요 여기서 글카 올릴게요. 358만원 여기서 이제 CPU를 변경을 합시다. 그러면 389만원이고요 3080Ti 자 이렇게 해서 440만원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쓰는 물건들 찍어 드릴게요. CPU 자 이렇게 보시고 CPU는 쿨러는 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메인보드 보드는 뭐 요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메모리는 요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이제 재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SSD는 요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는 거의 변동이 없죠 그죠? 자 하여튼 뭐 저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